있어요. 어울리는 꽃의 세계도 있고 새들도 있고 동물의 사파리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울리에 대해서 영상과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몇 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있어요? 총 7가지 종류가 있고요. 네, 이제 곰이랑 사자랑 호랑이랑 타조랑 코끼리 기린 또 이제 가젤 뭐 등등 더 있어요. 사파리에는 특별한 동물이나 뭐 있습니까? 저희가 곰들이 이제 과자 먹이를 주면은 이제 묘기를 부리거든요. 이게 두 발로 혼자 선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족 보행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 그 먹이는 누가 줍니까? 이제 운전하시는 엔터테이너 분들이 이제 알려주세요. 이렇게. 대전 월드 사파리로 놀러오세요. 오늘 대전 오월드 사파리를 들어가 봤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사파리는 제가 처음이에요. 호랑이를 보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살 때 호랑이와 특별한 추억이 있는데 그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호랑이 가까이서 숨소리만 들어도 무서웠어요. 그리고 가까이 철장 너머에 있지만 호랑이하고 눈빛이 마주치기만 해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한 6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 제가 JTBC 쇼킹 75억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진들하고 함께 촬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호랑이를 보면서 특별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사양래 사디 사양래 사양래 이게 사양래 사디 사양래 사양 꽃을 피우리 돌이다 아아
오월드에 오실 때는 이렇게 맛있는 간식, 물론 여기서 식사도 있지만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갖고 와서 간식 먹고 오후 늦게까지 구경하면 좋아요. 하루 중에서 몇 시에 제일 기분이 좋아요, 새들이요? 기분이 좋다기보다는요, 이 친구들이 뭐가 원할 때 하는데요, 배가 제일 고플 때 잡아요. 뭘 얻어먹으려고? 그럼 하루에 먹이를 몇 번 줘요? 저희는 아침으로 한 번, 저녁으로 한 번. 또 만나요. 한 배 줌빠.